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이번에 동북고 2학년 내신을 담당하게 될 문광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것은 2학년 내신 이제 들어가기 전에 1학년 내신 대비했을 때와 이제 차이점과 동북고 2학년 내신의 어떤 출제 경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릴 것은 이제 상세한 이제 시험 유형과 그 유형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서 내신 자료 부분까지 쭉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고 내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이해 부분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 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또 리스닝 같은 경우에 1학년과 달리 이제 부교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다수의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요. 또 단어 부교재는 1학년에서 이제 썼던 워드마스터 수능 있죠. 주황색 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또 이제 시험이 거듭될수록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한글로 서술하거나 주요 문법을 활용한 영장 문제 등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과서 지문에서 다루어지는 문법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교과서 부분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교재, 단어 부교재, 듣기 부교재, 그리고 본문 이외 지문까지 포괄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동북고 시험의 특성상 대비할 분량이 좀 이제 많기 때문에 DIB에서 이제 제공한 학습 자료나 수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학년 시험과 2학년 시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학년 때는 이제 단어 부교재, 뭐 독해 부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했는데 시험 범위만 이제 좀 많다 뿐이지 출제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듣기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지문에 있는 그런 스크립트, 쉬운 듣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돼서 나왔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쉬운 시험 난이도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와 대부분의 서술형 그리고 객관식 독해 문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있는 이제 본문이나 어떤 대화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교과서 위주로 시험을 잘 준비하고 단어와 독해 부교재, 중요 문장 암기 학습을 잘하면은 손쉽게 고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2학년은 이제 1학년 때와 약간 달라지는데요. 이제 교과서 본문 외에 다양한 부교재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이제 들어가고요. 듣기 부교재도 있고, 단어 부교재는 이제 1학년과 똑같은 거고, 교과서 본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단순 영작 또는 빈칸 채우기 서술형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부교재는 똑같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2학년 때는 난이도가 더 높아진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이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듣기는 달라지는 점이 원래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다가 이제 리스닝 파워라는 부교재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서술형이 존재한다는 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스크립트 내용을 정리하고 독해 지문처럼 꼼꼼히 읽어보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렇게 서술형, 듣기 서술형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정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이제 적혀 있지 않고 학생들이 이제 듣기에서 이제 방송으로 나오는 스크립트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제 써 넣어야 하는데 이제 독해 지문처럼 꼼꼼히 보는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실제 시험에서 뭐 스펠링을 틀리거나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듣기 부분이라고 해서 쉽게 지나가면 안된 그런 유형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어법과 객관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다양하게 출제되고 뭐 서술형, 선택형 다양하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의 중요 문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어법 문제는 뭐 그렇게 특별한 유형이 나오지 않고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그 밑줄 어법, 네, 그런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 암기 학습이 철저하게 되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와 송파 지역에 이제 좀 일반적인 그런 학교들과 달리 본문 외 부분을 이제 진지하게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듣기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빈칸 내용의 흐름에 맞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험이 거듭될수록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 출제된다는 것이 이 어휘 부교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문을 활용한 그런 빈칸을 채우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이제 출제되다가 점점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 예문 같은 경우에는 듣기 부교재 그대로 있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칸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예문을 다 외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2학년 1학기에서는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만 출제되다가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넘어가면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반이어를 활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세 개의 문장에 대한 독해가 돼야 되고 그 독해를 한 뒤 단어 뜻을 이걸 다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어떤 단어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선생님들이 이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어휘 부교재에서도 서술형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영영풀이를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문장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지 학생들이 이제 직접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유형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부교재도 학습을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그렇게 이제 개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영장 문제 위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2학년 들어서부터는 교과서 본문 외 지문의 내용을 한글로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북고 서술형에서 이제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문에 중요한 문법 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한글로 바꾼 뒤 이렇게 이제 제시된 어휘 중에서 몇 가지를 활용하여 정답을 맞추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거는 이제 거의 중요한 문장으로 학생들에게 많이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교과서 암기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 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듣기 스크립트에서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소재에 대해서 이제 독해를 이제 해보고 상세한 내용을 우리말로 서술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부분인데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장에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주면서 영작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단계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업용 자료를 가지고 일단 먼저 수업을 해주고 이 수업을 함과 동시에 이제 암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 문장을 다 암기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객관식 문제로 또 내용 관련된 문제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핵심 문장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 암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핵심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암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한 이후에는 이제 변형 문제 풀이가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직전 대비를 통해서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실제로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제 파이널 적중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는 방식으로 내신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부권은 이제 부교재도 많이 있고 듣기도 이제 부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어와 이제 필기본이 나가게 됩니다. 필기본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부교재가 또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게끔 자료가 교과서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부교재나 듣기도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없는 경우 이제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문과 그 예문에 대한 한글 해석을 한 방에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자료를 구성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자료만 이제 공부를 해도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 뭐 예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예상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내신 대비를 하면서 축적된 그런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시험에서 적중된 경우도 빈번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 해서 좀 학생들에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평범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서술형이 특이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동국고도 마찬가지고 서술형 대비 변형 문제는 따로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변형 문제로 나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제 필기본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좀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개를 놓고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를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해 주는 모든 것을 다 필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주제까지 정리를 한 이런 여러 가지 필기본들이 나가게 되고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교과서 부분뿐만 아니라 부교재까지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듣기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손필기본 자료가 같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듣기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작성한 그런 주제 정리했던 부분들이 요약문으로 이렇게 변형 문제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게 되냐면은 저희가 다 이제 교재로 제작해서 나가게 되는데 본 교재는 좀 두껍고 큰 교재가 따로 있고요. 이제 이렇게 미니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교재나 손필기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미니북으로 제작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신 자료도 풍부하게 제공이 되고 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특별한 방법이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수업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도를 나간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나눠서 영상 자료를 다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 학습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자료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플래너도 운영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그냥 수업만 해주는 것이 아닌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내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